전하, 새 유생의 급제를 취소하라는 어명을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야 또? 그 깔고 앉으신 돗자리 그만 거두시라고요. 대감께서 찾으시던 증자를 들고 증인이 나타났거든요. 박문수가 데려온 증인은 바로 구충식이었다. 구충식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걸까? 짝수 달초 이른 날엔 하늘이 두 쪽 나도 여길 온다고 했지. 예. 오늘이 훈장봉이 3관 탈관하는 날입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사람 죽인 건 정당방위가 인정될 걸세. 자네가 숨어 있으면 이수창의 죄까지 숨겨주게 되는 것이네. 저만 없어지면 대감의 죄도 다 없어질 줄 아셨지요? 계약서에 수결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도련님 도와드린 대가로 서인도 대가를 칠 수 있게 윤호를 받아주시겠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고요? 머리 좀 있다고 서리 관복을 입겠다.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쓴 답안지로 이정환이 소가에 급제한 사실, 대감께서 빼돌리신 시제로 제가 답안을 작성한 사실, 대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신이야? 미안해요. 대감마님께서 면처시켜 주신 데서요. 그쪽 죽이면 비리가 폭로될 위기에 처해서 이수창이 노비를 시켜 구충식을 살해하려 했던 것인데, 구충식이 노비를 죽이고 달아나 잠적해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살인을 사주한 이수창을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희재를 유출시킨 최지영을 파직한다. 이정환과 유생 두 명의 급제를 취소시키고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시험 문제 유출은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좀먹는 비리 가운데 하나였다.